즐겁게 드시고 몸은 다치지 마세요. 네, 어쿠스틱 많은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째 인트로가 계속 지난 시간이랑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닥치지 마세요라고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목발을 짚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 높은 데에서 이제 뭐 이게 약간 여기서만 이렇게 홀짝 뛰어내리면 그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일주일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 친구랑 같이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전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속이 안 좋았는지 대구에 있는 신천이라는 그 네. 다리가 있어요. 강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다리 위에 이제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속이 안 좋으니까 거기 이제 약간 토를 하려고 나뭇가지가 있길래 딱 잡았는데 썩은 나뭇가지 쭉 부러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로? 강으로? 네,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게 한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 떨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덜덜덜 떠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걔가 근데 안 다쳤어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팔도 부러지고 막 다쳤어요. 근데 다음 날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분명히 큰 가지를 잡았대요. 근데 자기가 잡은 가지는 요만한 가지. 그러니까 스위치해가지고 예, 이 진짜 실가지를 잡은 거예요. 아이고 떨어진 거죠. 정말 그게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일단 술 먹고 자기 몸뚱아리를 가는다는 것 자체도 음주운전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술 먹었으면은 빨리 먹고. 안전을 확보하고 빨리 자야 돼요. 그냥 네,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객기 부리면 안 되고 네 그러지 네.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술 먹고 일찍 귀가해서 무사히 네. 잠드는 걸 목표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안전한 술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SF-3M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네. 건데요. 이게 이제 탑솔 올솔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CSF가 뭘까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원래 뭐 모델명에 하도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코드네임 같은 것들이 많아갖고 저희가 이제 뭐 모델명이 굳이 뭐의 약자냐라는 걸 굳이 찾아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컴팩트 포크 기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S는 뭐냐? 컴팩트 스몰 포크 이거 아니냐? 근데 야, 그러면 컴팩트나 스몰이나 말이 비슷한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런 것만 봐도 빨간 매운 매운 고추, 네. 빨간 매운 고추 고추, 네. 뭐든 중복되는 뭐 그런 느낌들이 좀 그렇죠. 있는데 전설의 레전드 같은 네, 전설의 레전드, 네. 운명의 데스티니 같은 그런 기타인데 네, CSF가 컴팩트 스몰 포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마 이제 LL 시리즈가 우리가 생각한 거 라지 아니냐? 아니, 왜냐면 전보잖아요. 전보니까 그치? 큰 거예요. 큰 거 중에 큰 거. 그렇죠. 그래서 LS면 큰 거 중에 작은 거 라지 스몰이다. 라지 LLX 하면은 큰 거 중에 엑스트라하게 크고 엑스라지다.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네, 수 있잖아요.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저희가 확실할 수 있는데 아닐 겁니다. 지금 네, 확실할 수 있어. 아닐 거야. 이게 맞으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말이 돼요. 그렇죠. GS 기타 테일러 그랜드 스몰. 작은 애들 중에 그랜드하다. 와우. 와우. 그럴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코에 걸 몇 부걸이고 개그맨 귀걸이.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 저희가 지금 드릴 말씀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에요. 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네, 컴팩트 스몰 포크인 것 같은 네, CSF 네, 그런 걸로 치면 뭐 10층으로 가 그죠? GA10F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장난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무슨 뭐 애프터 서비스 뭐 10번 해드려요. AS10 뭐 그렇죠. 그런 모델들이 뭐 한두 개였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탑솔과 올솔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이제 또 가져볼게요. 지난 네. 시간에 건속가에서 할인된 가격이 49만 9천 원이었잖아요. 이번에 그 20만 원어치가 올라갔습니다. 69만 9천 원. 근데 확실히 그 탑솔과 올솔의 그 사운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전장 94cm, 두께 100mm, 12플랫 기둥 75mm로 동일하고요. 탑은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바디 솔리드 마호가니, 4개 나토 지판에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이고요. 유리한 너트, 지판 곡률 반지름 400mm에 스케일 길이 600mm입니다. 이게 GS보다 3mm 긴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 시스템 SRT 피에조 픽업과 로즈우드 브릿지 비대칭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이게 이제 GS 미니가 픽업이 안 달린 게 70만 원인데 픽업이 달리면 86만 원으로 가격이 꽤 뛰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둘 다 픽업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올솔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GS 미니 어떤 모델하고 비교해야 될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맞아요. 확실한 거는 가성비의 포지셔닝으로서는 훨씬 좋은 포지션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69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근데 이게 목재 차이 가벼운 때문인지 것 같아요. 이게 더 가벼워요. 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무게 몇 대면? 545. 아까도 똑같네. 아 미치겠네. 계속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또 질 것 같아. 난 퍼펙트 하고 싶다. 와! 아싸! 이겼어. 야, 이번에 명음 씨가 이기셨네요. 57이었어, 57. 아, 조금만 더 내릴까? 10g. 네, 1.57. 이렇게 사이좋게 1승씩 주고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좋네. 올솔 소리 나죠? 이 자글자글한 배음들이 기타에서 나는 소리예요. 진짜 올솔도 없네. 올솔에 막 한 드레드넛 200만 원 정도 되는 막 그런 데서 기대할 만한 사운드가 나요. 와, 이 통소리 되게 좋다. 네. 소리 진짜 좋다. 오, 좋아요. 스트로크 사운드 미니 기타에서 이 정도 사운드 나오기 힘든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좋네. GS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로 안 밀려요 지금. 안 밀려요. 네, 전혀 밀림. GS도 우리가 야 이런 사운드가 나라서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좋습니다. 좋네요. 사운드. 올솔 사운드 나요.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해상도 뭐야? 좋다. 아주 좋아요. 해상도 아주 좋고요. 이건 뭐 미니 이런 사이즈 기타에 뭐 다 모든 브랜드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피치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문제될 만한 정도는 전혀 안 돼요. 네, 없어요.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아 진짜 사운드 너무 좋아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스트로크에서 저 뻑갔어요.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입니다. 아 좋아요. 와 좋다. 좋아요. 진짜 좋네요 사운드. 좋네요. 소리 한수 위네요. 네, 진짜 사운드가 한수 위입니다. 20만 원어치의 돈값을 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저도요. 아 좋아요. 사운드.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힘 봐 힘. 해상도. 둘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아니 이 미니 기타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패시브 앰프잖아요. 이거를 같은 거 한번 쳐볼게요. 네. 해상도 좋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원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뭐랄까 구획이 더 명확한 느낌. 사운드들의 구획이 더 명확한 느낌. 조금 더 진짜로 딱 말 그대로 해상도 한 단계에 딱 올린 느낌입니다. 맞아요. 우리 저기 뭐 웹 서핑할 때 동영상 볼 때 그 해상도 한 단계 딱 올린 느낌 있죠?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살짝 밝아진 느낌. 달라지는. 네. 좋네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 아주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지난 시간에 화두가 안정감이었잖아요. 밸런스. 이번 시간에는 그 밸런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해상도 네. 한 단계가 더 맞아요. 올라갔어요. 정말 20만 원어치의 돈값을 해상도가 네. 확 올랐네. 저희 둘은 20만 원어치의 돈값을 하고도 남는다에 일단 동의를 했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운드가 전달 잘 됐을지 그거가 네, 좀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 줄평은 504화의 줌 어쿠스틱 멀티 이펙터 AC3 모델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존 프루시진핑 님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린데이.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섞는 거에 이렇게 꽂혔어들. 네, 역시 멀티 이펙터는 하루 종일 소리 돌려가면서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고 가지고 노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줄평 고놈 참 재밌겄다. 재밌겄다. 네, 고놈 참 재밌겄다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지션이 야마하에서 처음 나온 거죠. 야마하가 또 한번 불질렀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야마하가 한번 불질렀구나. GS를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잡겠다라고 표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표방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가능한 네. GS 잡았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만큼 줘도 되나? 네, 점수 몇 대 몇? 9.5요? 네, 9.5 줬어요. 네, 좋아요. 와, 좋네요. 아, 이만큼 줘도 되나가 9.0쯤에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9.5를 주셨네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9.0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9.0을 줄까? 20만 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만 원 올라간 거 치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이 기타가 가성비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네, 그런 거 그런 거죠. 올솔이라서. 네, 올솔. 근데 사운드 퀄리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무슨 우리 마호가니 올 마호가니 잘 만든 모델 중에 맞아요. 뭐 한 200만 원급의 드레드넛 기타 사운드 듣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특히 통소리 그러니까 저 뭐냐 앰프 사운드 말고 네, 그냥 날쿠스틱 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스트로크. 네. 뭐 명음씨가 이렇게 줬다고 해도 저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그렇죠? 않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이번에 야마하가 사고를 한번 또 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18년에 야마하에서 무시무시한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야마하의 CSF 시리즈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뒤에 무시무시한 또 테일러 시리즈들과 또 다른 재미있는 기타들이 또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 역시 이거 뭐 가성비는 야마하밖에 없어. 뭐 테일러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셨던 분들 테일러에서 또 가지고 나온 그렇죠.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으면 또 그때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 좋은 기타들 모아서 특히 테일러 3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